안녕하세요. 오픈스택 커뮤니티 최영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스택을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어떻게 이제 뭐 개발 컨트리뷰션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은 개발 환경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같이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픈스택 공개 소프트웨어가 어떤 개발 에코시스템을 가지고서 개발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픈스택에서는 이제 이름에서도 오픈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오픈이라는 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 즉 개방성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할때이 개방성에서 오픈스택에서는 for 오픈이라고 해서 네 가지 오픈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오픈스택은 파이썬을 기반으로 대다수의 컴포넌트들이 파이썬을 기반으로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 파이썬과 관련된 어떤 개발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프로젝트 저장소, 뭐 저장소가 있어가지고 레포지토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파이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개발한 내용이 파이썬은 어떻게 패키징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파이썬 의존적인 라이브러리에 대한 버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요. 이 오픈스택이라는 이 공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이 개발 에코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스택에서는요. 네 개의 오픈, 네 가지의 개방성 이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소스. 소스 자체는 오픈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픈 디자인. 설계 과정을 다 오픈하겠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오픈 디벨로먼트. 즉, 개발을 하는 힘이 있어서요. 개발 과정이 투명하게 다 오픈이 되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은 오픈 커뮤니티라고 해서요. 개방형 커뮤니티입니다. 즉, 어떤 커뮤니티에서 논의되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요. 다 자유롭게 공유가 되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뭐 개인이 참여할 수도 있고, 회사가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러한 오픈 소스라는 큰 틀에서요. 이거 내부에서는 오픈 디자인, 오픈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오픈 커뮤니티 멤버들이 같이 함께 해가지고 오픈 개발을 이끈다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개방형 오픈 소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 오픈 소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오픈 스택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이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개발하는 오픈 스택의 이 소스는요, 공개 소프트웨어로서 즉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굳이 만들지 않고도 즉 오픈스택 자체 내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절대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오픈스택에서는 이 커뮤니티 소스인 이 소스 공개 소프트웨어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소리고요. 이 소스를 기반으로 레드햇이라든지 미란티스라든지 이런 캐노니컬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에서는 이걸 기반으로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요. 자사의 어떤 서비스를 위한 솔루션을 위한 식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요. 오픈스택 자체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없는 재사용 및 확장 가능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오픈소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방형 디자인.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완성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어떤 요구사항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또 관련된 컴포넌트 중에서 뭐부터 개발할 건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렇게 해서 로드맵을 승인해서 최종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겠죠. 이 개방형 디자인이라는 얘기는요, 이러한 모든 과정, 절차를요, 대중에게 다 공개하고 모든 설계 과정을 다 오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방형 열려있는 개발.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소스 코드는 당연히 다 오픈돼가지고 공개되고요. 이 코드 리뷰 과정이 또 오픈되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도 많은 소스들이 오픈되어 있고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떤 개발 과정을 거칠 때 리뷰라고 해가지고서 어떤 소스 누가 업로드하면은 이 소스가 정말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볼수 있는지 코드 리뷰를 거치게 됩니다. 이 코드 리뷰 과정 또한 오픈하는 과정으로 해서 공개를 함으로써요. 모든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발 과정도 투명하게 문서화되는 이 과정을 오픈스택에서는 오픈 디벨로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 커뮤니티, 즉 커뮤니티 멤버들 자유롭게 이렇게 참여하는 이 커뮤니티 멤버를 통해서요. 설계 과정을 결정하고 모든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얘기는요.
모든 프로젝트 미팅은 다 공개를 하고 IRC 미팅으로 채널 통해서 다 기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예, 우리가 글로벌로 해가지고서 이 공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다 보면요. 예를 들면 미국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시간이 12시간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죠. 예, 이 경우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 맞출 때, 예, 미팅을 참여했을 때 미팅 내용이 다 공개가 돼가지고 나중에 하다 누구나 다볼수 있고 그렇게 해서 또 팔로우업하고 때로는 같이 회의를 거쳐가지고 공통된 시간을 찾아가지고 맞추고 때로는 뭐 미국 위주의 시간을 맞추고 때로는 아시아 기준 시간을 맞추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요. 커뮤니티 멤버들이 자유롭게 주고받으면서 이 오픈화된 오픈 커뮤니티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게 오픈 스택에서 보는 4 오픈에서의 네 가지 중에 마지막 오픈 커뮤니티입니다. 이렇게 즉 4오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오픈스택에서는요, 이 유스케이스라고 해서 이 오픈스택을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지에 대한 이 사례를 많이 발굴하고요. 이 사례에 대해서 오픈스택 커뮤니티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서 발전을 하면서 또 신기술, 예를 들어 뭐 컨테이너 기반의 기술이라든지 어떤 가상화 기반에서 어떤 새로운 뭐 GPU 가속이라든지 그런 거를 어떤 뭐 가상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포함해야 될 때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새로운 기술을 같이 포함해서 또 많이 테스팅을 하고 이 선순환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4오픈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게 오픈스택에서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예, 그 다음 파이썬으로 구현된 오픈스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스택의 큰 특징 중에 하나로요. 오픈스택의 핵심 구성 요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호라이즌 대시보드 그리고 이제 오픈스택을 호출하는 API, 그리고 오픈스택 그 CLI라고 해서 명령 프롬프트로 해서 오픈스택으로 해가지고 호라이즌 대신해가지고서 명령어로 접근하는 이제 그 명령어 툴,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툴킷, SDK 이 모든 것들이 파이썬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보다 자세하게 관심 있으신 분은요, 요 파이썬 초심자의 오픈스택이라는 이 글을 읽어보시면은 예, 파이썬을 혹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아, 이 파이썬과 관련돼서 오픈스택에서 이렇게 쓰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픈스택에서는 코딩 규칙, 그리고 패키지 관리, 이 문서화 등 또한 일반적인 방식을요, 이 방식을 파이썬 관리 방식에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 문서에서 파이썬 문서와 관련돼서는 이 RST라는 포맷을 기본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참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문서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PEP8이라고 해서요, 파이썬 스타일 가이드를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파이썬 스타일 가이드는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때그 일종의 코딩 규칙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항상 대문자를 쓰고 어떤 부분에서는 한 줄에는 몇 자를 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이 스타일 가이드를 잘 따르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오픈스택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PEP8 이상으로 해킹이라는 스타일 어떤 확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요, 추가적인 어떤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을 보통 이야기할 때는 오픈스택으로 해가지고 파이썬 잡도 같이 늘어났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픈스택의 프로젝트 전환소 및 개발 관리에 대해서요. 오픈스택에서는 이제 기트를 사용합니다만요. 다른 프로젝트와 조금 다른 특징이 보통 기트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기트허브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오픈스택에서의 또 다른 좀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오픈스택에서는 모든 것들을 직접 오픈소스합니다. 즉, 기트 저장소도요, 기트허브를 상용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직접 기트 저장소를 구축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git.openstack.org라는 저장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접속하시면은 아, 오픈스택 정말 다양한 저장소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식으로 해서 아, 많은 저장소가 있구나 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많은 것들이 github.com/openstack으로 해서 미러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메인 저장소는 git.openstack.org이고요. 그 부분을 GitHub에 미러링을 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제 노바 저장소 같은 경우는 예, git.openstack.org/cgrt 외부로 접속할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픈스택이 노바라고 하는데요. 이 저장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예, 수많은 저장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서치 부분에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치 봉쇄 NOVA 서치를 하게 되면요, 예, 노바가 나타나겠죠. 예, 오픈스택 노바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오픈스택 노바 저장소를 이렇게 쭉 살펴보시게 되면요, 예, 글씨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픈스택 노바 저장소에 대한 설명이고요. 브랜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브랜치는 마스터가 있고 스테이블 해가지고 현재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이 마스터 같은 경우는요, 가장 최신 소스가 반영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테이블 같은 경우는 안정 버전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저번에 예, 2월 말에 스테이블 퀸즈라고 해서 오픈스택 퀸즈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스테이블에서 이 퀸즈 버전을 1년 반 동안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1년 전 거, 6개월 전 거, 1년 전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스테이블 안정 버전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버전에 대해서, 안정 버전에 대해서 또 패치도 가끔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요, 태그라고 해가지고서요, 오픈스택의 모든 버전이, 예, 이렇게 버전업이 되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태깅을 해놔가지고서 나중에 버전 번호를 붙여가지고, 특정 커밋을 기준으로 버전 번호를 붙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요, 예, 이 필요한 경우에 어떤 버전 번호에 맞는 어떤 오픈스택 패키징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마스터 브랜치가 있고 안정 브랜치가 있고 태그가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PyP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PyPI는요, 이제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의 약자입니다. 즉 파이썬 패키지들에 대한 버전 의존성을 관리하는데요. 예, 그래서 한번 홈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yPI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파이썬에서 이것저것 사용하는 모든 패키지들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는 쪽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제가 서치해서 오픈스택이라고 해서 한번 서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에 서치하면 다양하게 이렇게 정말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요, 오픈스택 독툴 해가지고 오픈스택에 이렇게 쭉 뭔가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면 카테고리에 오픈스택이 아예 이렇게 딱 있습니다. 오픈스택 환경에서 예, 뭐 어떤 환경, 프레임워크, 개발 어떤 상황, 장고, 예, 수많은 패키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패키지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오픈스택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오픈스택 프로그램들은요, PyPI, 이 PyPI 패키지도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세면은 대충 한 500여 개가 넘고요. 500개가 넘고요. 이각 오픈스택 패키지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파이파이 패키지를 의존성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호라이존이다라고 하면 호라이존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닌 이 호라이존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의존성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의존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뉴트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예,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 서치해서 NUTRON을 해서 서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트론 예, 현재 최신 버전은 12.0.0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오픈스택 패키지에 해당하고, 근데 이 밑부분에 가보시면요, 미카이어스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하나를 클릭해 보면 이거 역시 예, 파이파이 패키지입니다. 즉 뉴트론 아까 그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것들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들을 더 필요로 하는 특정 버전 이상이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것까지. 그래서 그런 걸 의존성이라고 하고요. 이런 의존성이 제대로 되어야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에서는요, 리콰이어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픈스택의 리콰이어먼트는 아예 저장소가 따로 있는데요. 여기엔 몇 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이제 어퍼 컨스트레인트라든지 글로벌 리콰이어먼트라든지 이런 데서 보시면요, 즉 오픈스택 공식 프로젝트라고 하면, 즉 오픈스택에서 쓰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한다면요, 여기 있는 의존성은 반드시 만족을 해야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라고 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각의 프로젝트 저장소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호라이존 같은 경우는 테스트 requirement.txt라고 해서 이 텍스트 파일에다가 추가적인 어떤 의존성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라이브를 쭉 정리를 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톡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톡스는 어떤 거냐면요, 오픈스택 프로젝트 저장소에서 실행이 가능한 건데요.
즉 이러한 의존성을 쭉 체크하면서 어떤 쭉 돌려보면서 체크할 수 있는 어떤 테스팅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예, 환경 설정은 tox.ini 파일에 있고요. 즉 오픈스택의 공식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웬만한 저장소는 다이 tox.ini 파일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 톡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걸할수 있냐면요. 이 저장소에서 실행한 주요 테스트 아니면 심지어는 뭐 문서 생성 등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모아둬 가지고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실습을 통해 가지고요. 간단하게 이 톡스라는 것이 뭐고 이 리카이어먼츠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리눅스 환경은 지난번에 제가 사용했던 데브스택 환경에서 보시면은 데브스택 딱 소스만 있는 환경인데요. 이 환경에서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트 저장소에 있는 걸 클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클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웹사이트에서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오픈스택 노바를 보았었는데요. 자, 오픈스택 노바 대신에 이번에 한번 제가 오픈스택의 호라이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의 호라이존 여기 있죠? 오픈스택 대시보드 호라이존이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요. 클론을 하기 위한 주소. 즉 오픈스택 윗부분이고 밑부분에 가보시면은 클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소를 써달라고 되어 있죠. 요 주소를 가지고서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클론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리눅스 터미널 환경에서요. 제가 현재 git라는 명령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설치가 안돼 있다면은 현재 이 시스템은 우분투 환경이기 때문에 sudo apt install git를 통해 가지고서 혹시나 git 명령어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설치를 하시고요. 우선은 지금은 git 클론 해서 아까 여기 있던 이 주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하고 여기서 붙여넣고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시면은 호라이즌에 있는 저장소의 내용을 클론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나오고요. 내용도 이것저것 쭉 지금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내용도 쭉 가져오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용을 또 압축해서 뭐 오브젝트를 또 가져오고, 그 위에 어떤 뭐 델타라고 해가지고 또뭐 어떤 변화사항 등등 쭉쭉 체크하는 과정을 쭉 거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호라이즌 저장소에 있는 내용이 이것저것 크고 과거의 어떤 커밋 내용까지도 같이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요. 시간은 다소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잘 가져왔고요. ls에서 치면은 호라이존이라는 어떤 경로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에서 호라이존의 포드에 가서 제가 한번 ls 해보면은 수많은 파일들이 있고 여기 있는 내용은 아까 이 저장소에서요. 트리라는 곳에 가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요 내용하고 지금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드라고 하면은 윗부분만 보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과 동일하죠. 즉, 얘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클론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클리어 한 다음에 git log라고 하시면요. 어떤 커밋의 내역을 쭉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로그라고 해가지고서 보시는 요 내역과 지금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떤 내용들을 로컬에서 이것저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소를 클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톡스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톡스라는 게 지금 아까 보시면은 제가 톡스.ini가 있다고 했죠. 현재 여기도 톡스.ini가 있고요. 제가 한번 텍스트 편집기로 나노라는 편집기로 이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스.ini에는요. 지금 보시면은 요 환경에는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이 정의되어 있고, 여기 있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해보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요. 자, 여기 pep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pep팔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지금 이 저장소, 호라이즌 저장소에서 있는 파이썬 소스가 제대로 파이썬의 이 pep팔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어떤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하게 되면요. 내부적으로 정의된 뭐 flag h라든지 어떤 배시 해가지고서 어떤 파일을 찾는다든지 docx 같은 경우는 release note라고 해가지고 또 문서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또 규약을 따르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다른 내용들을 쭉 체크를 하고 싶으면은 PPPAL이라는 이 환경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 환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QoS-E 한칸 띄고 안 띄어도 되고요. PPPAL이라고 하면은 아까 TOX INI에 저장된 PPPAL이라는 환경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환경에 톡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네요. 수도 apt install tox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예, 우분투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기다리시면 쭉쭉쭉쭉쭉 하면 예, 설치가 완료가 되겠죠? 자,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까 했던 tox-e pp8로 해가지고 쭉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또 뭔가 에러가 나네요. 아, 예, 다시 한번 아까 예, tox-in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소 버전이 2.3.2네요. 예,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요. 지금 우분투에 내장된 톡스 버전이 낮기 때문에 수도 apt purge 예, 톡스 해가지고서 톡스를 지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우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 있는 어떤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IP를 이용할 건데요. 수도 apt install python pip라고 하게 되면요. 파이썬에서 패키지를 관리하는 이 명령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retrieve 쭉 하면은 python pip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요. 자, 이 환경에서 수도 pip install tox라고 해서 실행하게 되면요. 이 tox 현재 2.3.2보다 최신 버전이 2.9.1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톡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버전 치면은 예 현재 예, 톡스가 파일이 없네요. 예, 지금 뭔가 로컬에 있는 환경이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에 .bash rc를 다시 하게 되면요 환경이 초기화가 되거든요. 자, 이 환경에서 제가 톡스 치면은 예, 현재 제대로 되는데 예 제가 아까 얘기드렸듯이요, 환경을, 지금 환경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e pp8로 해가지고 하시게 되면요, 이 pp8이라는 환경은 딱 실행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 requirements.txt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가지고서요, 의존성에 있는 내용을 설치하는 겁니다. testRequirements.txt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두 개의 파일에서 requirements에 대한 내용을 읽어와가지고서요, 쭉 설치를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이 의존성이 많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제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게 처음 하시는 환경인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많은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커서가 가만히 이렇게 있어가지고 뭔가 멎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지,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쭉 진행이 되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예, 정말 많죠? 여기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이 PPAG이라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아까 얘기드렸던 requirements.txt에 있는 내용을 읽어가지고서 여기 있는 의존성 있는 내용을 쭉 설치한 겁니다. 참고 이 설치한 환경은요, 로컬에 설치한 게 아니에요. 이 톡스라는 특징이 뭐냐면요, 내부적으로 요 목록들을 다 관리를 해줍니다. 네, 특정 환경 안에 있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면은 pp파일을 실행해가지고서 실행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실행을 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존성 있는 라이브러리를 쭉 이렇게 설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쭉 진행할 텐데 여기 보시면 예, 밸리데이션을 했고 예, 토탈 이만큼 소스가 있는데 예, 자, 문서 스캔했는데 다 정상이고 지금 이상이 없단 얘기입니다. 자, 요 부분에서 참고로 제가 PIP freeze라고 하면요. 현재 있는 환경에서 설치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뭔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 설치된 환경은요. 참고로 현재 있는 환경이 이 호라이즌에 대한 환경이 아닌 데브 스택 때문에 설치된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폴더에서요, 가만히 보시면은 .tox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cd.톡스로 해서 이동하게 되면요. pp8이란 폴더가 아까 없었는데 요 폴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pp8. 참고로 파이썬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거에 버추얼 env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소스에서 빈에 액티베이트라고 하게 되면요. 현재 pp8에 대한 별도의 가상적인 환경이 나오고요. pip 프리즈를 하게 되면은 아까 나왔던 거와 다른 목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록이 현재 지금 호라이즌을 하기 위해서 쭉 설치된 위존성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설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환경 혹시 빠져나오려면 deactivate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혹시 이 환경에서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더 알아야 될 사실 개발 에코시스템은 많습니다. 우선 버그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요. 예, 오픈스택 환경에서는 전통적으로 버그 관리를 런치패드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 런치패드가 이제 그 캐노니컬, 우분투 쪽에 대한 어떤 버그를 관리하는 어떤 플랫폼이에요. 하지만 이쪽이 오픈소스는 되어 있진 않아서 오픈스택에서는 직접 버그 관리하고 커스터마이징 하는 걸더 원해가지고서요. 고민하다가 최근에는 이 스토리보드라는 걸 직접 만들어가지고서요. 이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버그라든지 다 관리하고 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패치와 관련돼서는 이 패치에 대한 코드 리뷰를 위해서 게릿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또 이제 CI라고 해서 자동화된 테스팅, 어떤 소스 올렸을 때 아까처럼 코드 검사를 해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는 걸 자동화하기 위한 어떤 줄이란 환경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서로 코드 리뷰를 해서 뭐 플러스 2점을 주건 마이너스 1점을 주건 하는 식으로 코드 리뷰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알면은 이 오픈스택의 개발 에코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릴리즈 관리라고 해서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브랜치가 마스터 브랜치, 뭐 안정 브랜치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개의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요. 이것들을 어떻게 코디네이션하고 관리하기 위한 이 릴리즈를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도 이해하시면은 아, 오픈스택에서는 이렇게 개발하고 관리하는구나라고 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요, 차차 차후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